안녕하세요. 오늘이 5월 17일인데요. 순치기에 대한 문의도 좀 있으시고, 순치기 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도래돼서, 영상을 한번 순치기 관계된 영상을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2029편으로 제가 기억드는데, 거기서 순치기 세 가지 방법, 뭐, 어린 나무, 한 중간 크기의 종목, 큰 나무. 이렇게 완성도가, 이제 큰 나무는 완성도가 높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소개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 외에 송화 제거에 대한 그 순치기와 단엽 효과, 이것도 제가 영상을 올린 경우도 있어요. 이 나무가 지금 송화가 많이 달렸어요. 그리고 이 나무는 송화는 뭐 별로 없었는데, 이 우잎 부분에 솔잎이 없어서 제가 그 특징에 대한, 왜 지금 했는가에 대한 특징,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얘는 송화가 많이 달려서 지금 답이 이제 그 솔잎이 꽉 많이 차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송화를 완전체결 하면 좋은데, 손으로 일일이 따기가 어려워서 그냥 양손 가위로 아주 짧게 치겠습니다. 짧게 치는 이유는요, 여기를 바짝 기부라고 하는데, 여기를 올해 새로 순이 올라온 부분, 시작될 그 터가 되는 그 기부, 요 부분을 바짝 자르면은 새롭게 순이 나와요. 거의 지금 여기에 지금 크게 하나 나오고 작게 하나 나왔는데, 작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두개 정도는 무조건 나올 거야. 바짝 자르면은요, 새롭게 다시요. 새롭게 다시 나는 그 솔잎은 송화가 없어요. 그리고 많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좀 작게 크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솔잎을 많이 빡빡하게 많이 받고 싶을 때는 기부를 바짝 쳐가지고 새로 순을 받는다라고 하는, 송화도 제거에 거친 송화의 제거에 대한 의미도 있고, 그리고 솔잎을 아주 많이 받는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런 나무 같은 경우, 송화가 많이 달린 나무는 아마 지금 한 5월 17일 지금 해도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롭게 아주 솔잎이 잘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 제가 좀 다듬어서 순을 쳤어요. 얘는 희생지로 활용하려고 이 안쪽만, 얘를 방해시키는 것만 이 안쪽만 치고 바깥으로는 그냥 내버렸어요. 빼냈어요. 오히려 많이 올라가면 또 아마 또칠 수도 있어요. 여기가 세력이 많이 모아져야 되는데, 이쪽에서 세력이 너무 많이 모아지면 또 그렇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제가 조금 일찍한 경우는, 이유는 여기 요런 데에 솔잎을 좀더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자르고 난 다음에 2차 성장이 될수 있기 때문에, 2차 성장이 된다면은 잘좀 되달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좀 일찍 한 거예요. 한번 일찍 치고 난 다음에 2차 성장이 되면은 훨씬 더 밥을, 솔잎을 많이 채울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많이 채워졌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좀 일찍 했고요. 상부 이렇게 세 줄기를 남겼는데, 요것도 하나 남겼어요. 큰 거. 주관은 이쪽 넘어, 이쪽 그 연초로 묶은 거, 저걸로 주관을 세울 거예요. 이 지금 나무 근도가 한 거의 17, 8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 희생지 때문에 이것은 아마 1년에 1cm 정도는 충분히 굵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부 근두 굵 두께 비대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얘를 뒀는데, 이거 갖고 뭐 자른다 하고 싶어서 상부를 희생지로 두고, 상부를 다시 한 2, 3년, 3, 4년 쭉 키우면은 이 희생지 하가 여기가 굵어질 거예요. 이쪽 부분들은 이쪽 부분 이하가 굵어진다고 보면 되고요. 희생지 이하가 굵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영양은 희생지 그 주간에 희생지 붙은 그 이하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은 위에를 좀 밥을 좀 더, 저 설립을 많이 채우려고, 좀 더 일찍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을 드립니다. 1번 예, 2번 예, 이제 3번 예,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송화가 거의 없어요. 아주 그냥 참해요. 그리고 완성도도 거의 뭐 한 95%. 그 지금 순을 쳐도 되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 나무는 한 6월 말 정도 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순을 칠 때 여기 중부 지역인데요. 충청도 청주시인데, 6월 말 아니면 6월 20일 정도나 6월 말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일 정도를 쳐 누르니까 6월 한 20일에서 7월 초까지, 7월 뭐 한 5일, 10일 요 정도까지는 순을 쳐도 괜찮아요. 이제 그렇게 치면은 저는 이런 완성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다. 그리고 얘는요, 제가 거의 완성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얘는 이런 데는 아주 바짝 칩니다. 바짝. 그러니까 새로 올해 난 솔잎은 완전히 다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난해 솔잎만 있죠? 그럼 지난해 솔잎에서 다시 새롭게 눈을 만들고 다시 싹을 틔워내요. 그렇게 되면 걔들은 벌써 한 6월 말이다. 그러면은 그 길이 성장, 눈을 틔울 수 있고 길이 성장하는 시기가 짧기 때문에 이 솔잎이 짧아져요. 그래서 단엽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다 제거를 싹 해버리면은, 완전하게라는 게 참 올 새로 나는 거예요. 새로 난 거. 작년 솔잎은 그대로 두고 올해 솔잎을 완전히 싹 제거를 하면은 새롭게 순이 나오고 잎은 짧아서 단엽 효과까지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6월 한 25일 말일 전으로 뭐 한 플러스 마나 10일 정도 이렇게 해서 순을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도가 높은 거 또 다르지요. 또 얘는 솔잎이 적어서 빨리 치고요. 얘는 송화를 제거하고 솔잎을 새롭게 다시 받으려고 단위 효과도 보려고 이것은 좀 일찍 지금 한다. 뭐 그런 의미가 나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무다. 그러면 어린 나무는 바짝 치는 게 아니고 한 10cm, 20cm 남기고 칠 수도 있다. 여튼 뭐 나무에 따라서 조금씩 순을 치는 방법은 다 다르다. 자, 순을 치고 나서 다시 한번 영상 짧게 찍겠습니다. 네, 이 나무 순을 아주 바짝 쳤습니다. 바짝 친 이유를 다시 또 말씀드리면은, 송화의 그 송화가 달린 부분은 솔잎이 없어서 거칠게 나오는 부분, 없는 게 거칠다는 거죠. 그 없이 그냥 이렇게 듬성듬성 난 것이 거칠어서 싫어서 바짝 치면은 새로 그 새싹이 나는데 새싹에서는 송화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아주 참하게 예쁘게 잘 난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아주 바짝 나름대로 바짝 쳤다고 쳤어요. 새순 나온 거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이것은 이제 대각이 막 튀어서 안 잘린 거죠. 이게 바짝 잘라도 상관이 없다. 이런 것 완전히 제거하면은 그 밑에서 새로 난다. 이런 거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도 제거하면 바로 새싹이, 이거 이렇게 좀 길지요? 바로 이렇게 완전 제거하면 이것이 새로 싹이 난다. 그렇게 하여간 바짝 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아주 바짝 쳤어요. 아주 새싹 바로 나면서 단엽 효과도 좀 보려고. 근데 어차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완전히 단엽이 된 건 아닌데, 가을에 그런 것은 이제 또 솎아주면 되죠. 요 나무는 완성도도 높고 지금 하면은 단엽의 효과가 좀 덜해서 6월 한 말쯤, 20일에서 말을 전후로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나무의 특성에 따른 순치기를 소개합니다. 네.
이해가 잘 됐을라 모르겠으면 조금 약간은 좀 민감한 부분도 있어서 잘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손치기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